용띠는요, 유난히도 이 경자년과 잘 어울려서 승승장구하는 용띠입니다. 이것도 베스트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용이 날개를 짚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8월은 그큰 운을 받기 위한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용띠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도 아마 이 용띠를 가지신 분들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 저는 오케이입니다. 용띠는 그럼 코로나도 안 걸려요? 안 걸리긴 왜안 걸려. 아, 그래요? 우리 코로나, 아, 내가 이거 얘기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잠깐 말 네, 비틀어서 하시오. 하나. 동지 있잖아, 동지. 네. 애동지 있고 중동지 있고 노동지 있는 거 알아?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죠. 모르죠. 동지 딸은 뭔지 알죠? 우리 무속에서 하는 말 있어요. 동지를 보면은 1부터 10날까지 들어와 있으면 애동지라고 그러고 11일부터 20날까지 있으면 중동지, 그다음 20일 넘어서는 노동지라고 그래. 근데 올해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연령이 몇 대, 몇 살이야? 나이대가 다 있으시죠? 나이가 많으시죠. 물론 병이 있긴 하지만 아기들이 죽거나 그러질 않아. 거의 없었죠. 근데 올해 동지가 노동지야. 아, 그래서 나이 그러니까는 드신 분들이. 이게 애동지 때는 아기들이 많이 죽고, 중동지 때는 중년의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노동지 때는 연세 드신 분이 그해 유독 많이 이게 확실히 그런 돌아가신다래. 연관이 있나요? 있어. 있어. 그래요? 옛날에 무슨 큰 우리나라 대형 사건을 볼때그 동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게 있어. 근데 내가 요번에도 코로나 이거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몇명 얘기를 했거든. 그때가 그 서른일 한 번째 그 환자 터지기 전에 24번째 터질 때 내가 10,000명을 찍었었어. 하다못해 내가 내기까지 했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그랬고, 올해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띠 얘기하다 지금 코로나 얘기를 이게 하셔서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있나 봐요. 말을 잠깐 샜는데,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코로나가 안 걸리진 않겠지만 막상 걸리더라도 스무하게 또 지나갈 수 있고, 꼭꼭 지금 금전으로만 이 세계를 살 수는 없잖아,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좋아. 근데 예스나우 우리 인진생 같은 경우는 5월부터 8월까지는 딱 조심할 게 하나 있더라고. 그 손재수. 그러니까 어디 남한테 투자를 하거나 뭐 빌려주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뱀띠 같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뱀띠는요, 큰 성공을 위해서 그냥 작은 성공을, 작은 알집을 모은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많이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뱀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움직이면 좋겠고, 그다음에 매매나 신축 이런 거에 관련된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움직이시고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든지 코로나가 먼저 앞서서 말을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시기에 또잘 되고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시는 분도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뱀띠 중에서도 을사생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셔도 될 거예요. 약간 숨은 고수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틈새 시장에서 조금 노릴 수 있는 전략적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용디처럼 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지만 작은 알맹이를 하나하나 긁어 모으면 나중에 그게 빵하고 터질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뱀띠님들도 자신감 갖고 가을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큰 뭔가 손실 없고 큰 이득도 없는 시기. 무난하네요. 무난하죠. 아주 무난해. 그래서 그냥 천천히 계단밖에 하나씩 하나씩 간다 생각하면 되고, 근데 55세, 내가 오늘 이걸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불이 이렇게 피다가 쑥 끌어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길한 운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 우리 할머니가 인간 조심하라고 그랬어, 55살들. 그러니까 말로 피디님 말씀대로, 왜또 퇴직자들은 왜 그쵸. 돈들이 있잖아? 그럼 그쵸. 옆에 누가 붙겠어? 사기꾼들이 그쵸. 붙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갑자기 확 그런 얘기 똥칼이도 들어오는데, 무지하게 날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빠야들, 엄마야들은 있잖아요. 올해는 특히 더욱더 사람 조심하자는 소리가 저는 아침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뭐 31살, 43살, 67,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회오리바람 치지 않는 아주 무난한 거야. 근데 이 시기 무난한 게 제일 난 감사하게 생각해.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양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냥 욕점을 정리를 하자면 거북이가 되자. 5월부터 8월까지는 거북이가 되자. 이분들은 뜸을 한참 들여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아무리 급하면 뭐해. 일 처리가 안 되는 거. 그쵸. 서류를 집었는데도 안 돼. 그거는 때가 되고 시가 돼야 되나 나 혼자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는 그런 때예요. 근데 뭐 1년 12달이 그런 게 아니라 5월부터 8월까지는 거북이가 되자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그 시기가 확 돌아가다가도 딱 멈춤? 이렇게 되는 시기니까 거북이가 되자는 거고 그런데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12월에 가서 1년 12달 결과물을 보자 그렇게 보시면 나쁘지가 않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그쵸. 그냥 조심해서 천천히 한숨 돌리자라는 시기를 보고 이 시기에는 투자보다는 내가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라는 뜻이고 한마디로 돌다리도 두들겨. 옳지. 유니툼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 양띠들은 있잖아 올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좀 한 번씩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체크를 좀 하자 그러는 거야. 뭔가를 체크를 하고 가야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두들기고 그러면서 가면은 훨씬 연말의 결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좋다. 네.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네.